자,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파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세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바로 혁명파. 이 혁명파 사대부들, 이들이 이끌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쭉 와가지고, 이제 훈구 세력으로 또 가게 되는 모습들. 아무래도 어쨌든 이 15세기는요, 어떤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융통성이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개국에도 참여했겠죠. 그죠? 원리 원칙, 원칙주의자들, 명분주의자들은 왕을 폐하고 신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16세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바로 온건파. 온건파 사대부의 그 후손이라고 할수 있는, 예, 바로 누구? 자림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를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부터 한번 유학. 조선은 여러분들 유학의 나라입니다. 그죠? 네, 유학. 정말 이 성리학, 성리학의 나라였다라는 거, 이게 조선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 이제 볼게요. 먼저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중앙에는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성균관, 네,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 고등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고등 교육기관이 고등 교육기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 교육기관인데요. 성균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실 게,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 조선시대 이거 성균관대학교잖아요. 이 당시 이거 총장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총장. 총장. 지금 이제 대학교 총장이죠. 예, 이 총장을 우리는 대사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사성. 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대사헌, 그다음에 그, 대사관, 그 다음에 대제학, 우리 배웠잖아요. 대제학은 이제 홍문관이었고, 대사관은 사헌부, 그 다음에 또, 대사관 같은 경우는 사관원을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사성은 이제 이렇게 성균관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균관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관의 구조가,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가시면 볼수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예, 명륜당과 예, 그 다음에 그 대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륜당과 이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륜당과 대성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명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그다음이 대성전. 이거 이제 공자라든지 이런 어떤 성현들을 모셔놓고 있는, 이건 제사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 성균관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중앙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만 있느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성균관만 있냐? 그러면 뭐, 사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초등교육 하면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중등교육 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앙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사부학당. 네, 동서남북. 중앙이라 하면 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 사부학당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부학당은 여러분들 중등교육을 예,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부학당. 자, 그런데 그러면 중앙 이 사부학당인 여러분들 성균관하고 사부학당 이렇게 한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중앙만 그럼 교육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방도 역시 교육을 합니다. 자, 이 지방 교육기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방 교육기관에는요, 지방 교육기관에는 대표적인 그 교육기관으로서 바로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 이 향교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되는데 이 향교회는요 중앙에서 누가 파견을 하냐면 교수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향교회는 교 이렇게 예 바로 교수 그다음에 훈도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예, 가르치는 것이죠. 예, 이런 교수와 훈도들이 또 파견이 되어서 이 지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든지 예, 이 성균관이라든지 그리고 사부학당이라든지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쭉쭉쭉쭉 자 이렇게 있죠. 이런 교육 기관들은 모두 다 이 성균관 사부학당 향균이 모두 다 국가 주도의 관악이다라는 거예요. 국가 주도의 어떤 그 관악 이런 것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이렇게 중앙과 지방에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향교가 이게 국가에서 파견된 그런 학교라면 지방에는요 그냥 민간에서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 서원이다라고 합니다. 서원이다라고 합니다. 서원.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서원 파트 가면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도 이게 이 중등과 고등 이거 뭐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교육과 성균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 지방 사림들이 어떤 그 인재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 서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립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악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렇게 쭉 가서 이거는 사학이다. 사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6세기를 이끌었던 16세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림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이 16세기 대표적인 그 유학자 이 성리학을 정말 진짜 발전시켰던 인물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15세기는 성리학 발달도 있었지만 이때는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뭐 기술 발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16세기는 진짜 전적으로 이 성리학 학문의 어떤 발달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이 이런 인물 될 수 있는데 자 하나씩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황의 어떤 그 저서들을 한번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저서가 있냐면요. 예, 주자서절요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주자. 주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성리학. 주희인데요. 주희. 이름은 주희인데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송나라. 송나라의 인물 주희. 그를 우리는 높이 불러서 자자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 할 때처럼 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리학 하면 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자의 어떤 그 어떤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어떤 주자서 절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군이 되시옵소서 성군이.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는 길 바로 성학 십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 십도. 성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학문 바로 그거를 그림으로 이 도자 그림 도자예요. 열 개의 그림으로 따다닥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 보여주고 있는 성악십도 예,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자서조료 성악십도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왕하면 뭐 이런 어떤 그 저서를 통해서 제가 이념의 대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의 주자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단 칠정 논쟁으로 아주 유명해요. 사단 칠정 논쟁. 이게 정말 누구와 함께 기대승이란 인물과 함께. 기대승이란 인물과 함께 바로 이 사단 칠정.
논쟁을 한번 일으키는데 진짜 이왕 됐다. 제가 아까 그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왕은 정말 그 이념, 어떤 그 성리학 이 자체보다 정말 사람을 더 중시하겠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기대승과 이왕의 나이의 차이는요. 거의 뭐 한 30살? 네, 그 정도였던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이야. 게다가 이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이 성륜관 대사성. 여러분 이거 천원에 보시면 그 집회 그 뒷면에 이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성륜관 명륜당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대사성. 성륜관 대학교 총장 지금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학문의 어떤 그 경지가 높은 분인데 이 기대성은 정말 20대 그 대학생 나이에 그 성리학의 대가 이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총장님. 총장님의 그 주장에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이왕은요. 이 기대는 화내지 않습니다. 하대하지 않습니다. 이 기대승의 이론을 따박따박 잘 수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서 다시 보내요. 이게 바로 4단 7적. 4단 7적이라면 인간의 어떤 본질,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왕이 마지막에 기대승, 너의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틀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논쟁들이 오가면서 이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이게 바로 4단 7전 논쟁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림들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왜 농민들과의 어떤 그 약속, 도덕적 교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향약이라는 것들을 진다고 했는데 역시 이왕도 예안 향약, 예안 지역의 향약을 짓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왕을 모시고 있는 서원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서원 이름은 바로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이다 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이왕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에 많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본 성리학의 일본 성리학 발달에 굉장한 많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자, 근데 이왕이 이제 활약했을 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사림들이 집권하진 않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당이야. 이제 훈구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율곡 선조 이율곡 이때가 되면 완벽하게 사림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가 되는 건 훈구가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집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왕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 이렇게 딱 구분 짓는 리, 기, 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굉장히 좋은 본질적인 거. 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거야. 그 리와 기를 아주 명확히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왕이 속한 사림은 리, 순수하고 본질적인 거야. 근데 훈구, 이건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되면 집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전국을 운영하는데 어렵잖아요. 하나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융통성 있고요. 현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율곡 2 때는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곡 2의 어떤 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먼저 동호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호문답. 동호문답집이라는 얘기죠. 서로 주고받는 동호문답이 있고요. 역시 이율곡도 이 성군,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성군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학, 그 배우는 그 학문, 성학, 집요. 예, 성학, 집요. 이건 이제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율곡은요, 이율곡은 네, 아주 그 현실개혁적인, 예, 현실개혁적인 예,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면서 예, 우리가 이제 외란이 혹시 뭐 외침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10만 양병설, 10만 양병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여러분들 왜 그 공납의 패단, 박납의 패단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세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미법,
쌀로 내도록 하자.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어떤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율곡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율곡은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한 분입니다. 네.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자, 어쨌건 이제 이황과 이 이렇게 지금 되면서 아주 정말 이 성리학이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 파트를 볼 텐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불교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저 정도전 쓴 채 기억나죠? 여러분들 부처씨의 잡소리. 예, 불교 그런 식으로 평화를 해요. 이러니 뭐 불교가 발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조선시대는요. 예, 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숭유 억불 정책이 기본적 정책의 노선이었다라는 거. 자, 이 숭유 억불 정책에 기반한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가 있냐면 도첩제라는 게 있어요. 도첩제. 자, 도첩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승려 면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나 승리할 수 없어요. 유학자들은 부모님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이런 불효막심한 것들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부모님을 보고 출가? 나쁜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려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도첩제라고 해가지고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승려 면허증을. 누구나 다 승려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선종, 교종, 교단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고려시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교단을 정리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교단 정리. 특히 이 교단 정리에 앞장섰던 이 왕은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왕 그 조선이란 사회 자체 그 성리학자들한테 이 불교는 굉장히 좀 터부시된 어떤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그 왕족들에게 불교는 그러니까 정치에는 불교가 좀 개입돼서는 안 되지만 일상 삶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세조 그 쿠데타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 사람 죽입니까? 자기 조카까지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왕이 올랐던 이 세조. 예.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조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네. 석보상절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일대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써놓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석보상절 요거 이제 만들었을 때는 언제는 수양대군 때. 수양대군이 누구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수양대군이 뚜루루루루루루 바로 이 세조가 되는 것이죠. 세조. 그래서 이 세조 때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부처와 관련된 불경을 만들기 위해서 간경도감이라는 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 불교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임시 관청 이런 간경도감 같은 것들을 또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곤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불교는 뭐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역사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파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역사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다. 네, 바로 자신들의 어떤 그 정통성 이것도 알리고 위대함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고려 국사 그 앞에 시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왜 우리가 고려를 패하고 조선에 대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지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명분이. 이 고려 국사를 썼던 인물은 바로 정도전 써야지요. 네,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려 말은 이렇게 썩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사가 있습니다. 고려사. 자, 이 고려사를 썼던 그 방식은 뭐냐면요. 고려사 썼던 방식은 기전체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시대 기억나시죠? 예, 바로 이렇게
왕의 이야기, 그다음에 신하들의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여기 썼던 아주 방대한 역사서 고려사 기전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 전료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사 전료, 고려사 전료. 이 고려사 전료는 여러분들 편년체 방식으로 썼어요. 편년체 방식으로 썼다.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뚝뚝뚝뚝 이렇게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조선의 역사서 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바로 이 실록이 되겠습니다. 실록. 이 실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년체. 편년체 역사서. 이문 여러분도 놓치지 않으셨겠죠? 이 실록을 이제 편찬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실록은 바로, 그렇죠. 춘추관. 춘추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동국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국통감.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요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써내려간 통사예요, 통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써내려간 통사, 동국통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거는 진짜 세계유산. 실록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둘까요? 이렇게 해서 네. 세계 기록 유산,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꼼꼼하게 썼던 어떤 그런 모습들. 동국통감은 이제 고조선 고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역사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시문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냐? 바로 동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문선. 이 동문서는 이제 서거정, 서거정이란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이거는 역대 예, 시 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좋은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와 관련된 예, 어떤 그런 책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6세기로 가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역사 주도세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썼던 역사서 중에도 그래도 좀 유명한 게 있다면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기 우리 앞에 여러분 이율곡 배웠죠? 이율곡. 자, 이 이율곡에 역사서가 있어요. 자, 갑니다. 이율곡의 역사서 쭉 이렇게 오면요. 네, 바로 기자실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실기. 기자실기. 이 기자실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어떤 성인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법통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 역사는 시작한다. 그래서 15세기는 어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려던 그런 모습들, 16세기는 조선의 어떤 우수함, 역사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써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시대의 분위기 이렇게 좀 살짝 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사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 볼게요. 자, 지도를 그린다든지 지리서를 쓴다든지 이런 이유는 뭘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15세기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 바로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중앙 집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15세기죠. 어떻게 하면 중앙 집권. 예,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니까 중앙 집권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면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꿰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기반해서 여러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지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뭐가 있냐면 바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 지인 갈지자예요. 네, 갈지자 도 도는 그림 도자예요. 그림 도자의 그림. 그러니까 세계의 그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 도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 때. 네, 태종 이방원 때 이게 만들어지고요. 아, 그리고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바로 현존하는 동양에서의 가장 오래된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요, 상당히 역시 여기도 중화 사상, 예, 중화주의, 중화 사상이 굉장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중국이 정통이기 때문에 세계지도를 봤는데 대박.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보면요. 전체 세계에서 거의 3분의 2가 중국이야. 유럽 요만하고, 유럽 보이지도 않고, 아프리카 요만하고, 아예 일본은 섬처럼 그려놨어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 지도가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은 작지만 우리도 엄청 크다? 엄청 커요. 이거 왜곡된 지도죠. 그 왜곡된 지도, 그러니까 현실적 지도가 아니라 관념적 지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중국의 어떤 그 법통을 잇고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엄청 크게 그려놓은 세계 지도.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아, 이 당시 이제 지리서로 본다면 이제 동국 여지승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동국 여지승람이 있고요. 요게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서 16세기가 되면요. 여기 쪼르르르르르르르 가면 요걸 이제 새롭게 다시 신, 그래서 신이에요. 증보예요. 신증, 이렇게. 그래서 신증, 그래서 동국 여지승람. 요거 이제 16세기에 만들어 놓는데, 자, 요거는 어느 왕 때냐면요. 요거는, 네, 바로 중종 때, 예, 신증, 동국 여지승람을 만들고 있다. 라는 거, 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불교부터 출발해서 역사와 지리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하여튼, 역사와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목적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리는 중앙 집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15세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법과 윤리 그리고 음악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과 윤리 법부터 한번 보죠. 법은 이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가볍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가보도록 하죠. 자, 조선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법전 바로 경국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국 대전은 어느 왕 때? 예, 세조 때 출발하지요. 예, 세조 때 출발해서 어느 왕 때 완성이 되었다? 세조 때 출발해서 네,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가 있어요.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는 자, 어느 왕 때입니까? 삼강행실도는 바로 예,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삼강이에요. 삼강. 그러니까 충신 세 가지. 그다음에 효자. 그다음에 열려. 어떤 그 감동적인 정말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정말 지켜내려고 했던 그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정절. 이걸 이제 정말 기리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삼강행실도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규범, 나라의 어떤 그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뭐 즉위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걸 어떤 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또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국조오례의라는 게 있어요.
오리에 예뻐 의 이런 국조 오리에의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과 윤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16세기로 가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행실도에 이어서 이 삼각행실도에 이어서 쭈르르르르르르 네, 예,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예, 이륜행실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륜행실도. 자, 이 이륜행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종 때, 이것도 역시 중종 때 예, 가능이 되었습니다. 이륜이에요. 이륜. 이륜이가 뭔가 두 개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연장자. 연장자와 연소자의 어떤 그 관계, 연장자의 역할, 연소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종 때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과 윤리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은 이 악학계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음악 이론. 음악 이론들을 좀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쭉 아까 여기서부터 쭉 와봤잖아요. 지금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국조오리의 악학괴범, 와우, 뭐 역사, 지리, 그 다음에 뭐 예법, 그 다음에 음악. 이걸 지금 제가 파란색 테두리 안에 지금 묶어놨어요. 왜였을까?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지를 다 적어놨는데 이것만큼 제가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종. 이 성종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성종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문화 파트 첫 번째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